자, 그럼 사종류 가봅시다. 사종류에 텔포에 뭐가 있다고? 방금 보셨다고? 나도 봅시다. 포인트만 찍어놨었거든. 이거 마술학원 끝내고 나면 그 다음에 여기서 뭘 해야 되는 줄 알았어. 그래서 포탈만 찍어놓고 갔던 건데, 여기선 템 먹었었고, 뭐 먹었었는지는 기억 안 나지만. 이 포탈이 근데 어딨지? 여기 트롤들 되게 많잖아. 희석. 아, 잠깐만. 야, 이거 되게 많지 않았나, 여기에? 왕을 기다리는 절벽? 아, 이거 각각 하나씩 넣는 거네. 타봐. 어디가? 우리 어디가? 빨리 들어간다! 어? 이게 여기라고? 아, 여기 너무 궁금해. 우와! 아이씨. 아, 죄송합니다. 또 갑자기 큰 소리 죄송합니다. 아씨, 깜짝 놀랐네. 아이. 아. 어휴, 상태도 안 좋은데 텐션을 자동으로 올려주네. 아이고야, 갓겜이야. 텐션 강제로 올려줌. 야, 이거 절대 가지 마세요. 나비가 나를 유혹하네. 어? 말 못한다. 바로 이동해보죠. 유생나비. 아, 저게 유생나비구나. 템으로는 많이 먹어봤는데 필드에 있는 건 처음 봤어. 바로 보스전이네? 그래, 얘야. 나 튜토리얼 때 죽인 놈이 얘야. 아, 백인 찌르기야 이건? 야, 여기서 하나 먹자. 와, 처음 먹어봤어. 아, 경지까지 지어주진 않네. 한대 남았다. 뭐, 두대 남았나? 어디? 호구 주제 의장 직급 짐승문양 황금방패. 짐승문양 황금방패. 그 짐승은 황금 일족을 인도하는 늙은 현자 세로시일 것이다. 어? 야, 이거 효과 좋다. 근데 대형 방패네요. 못 써요. 의장 직검. 탁월한 검사는 이것을 두 칼로 사용한다. 황금 일족의 후예들은 몰락한 후 옛것에서 힘과 인연을 구했다. 황금 일족의 후예. 그래. 근데 요런 장소였나? 나저 나무 아래에서 만나지 않았었어, 쟤를? 난 그렇게 기억하는데? 응, 저 아래에서 만나지 않았나? 아닌가? 기분 탓인가? 일단 저 아래로 들어가 볼게요. 왜 전목의 귀공자가 튜토 보스인 걸 알았냐면, 제가 어제 누구 이름 찾다가 제가 녹화해놨던 거 1편을 다시 봤어요. 거기에 전목의 귀공자라고 돼 있더라고요. 고드윈인가? 걔 이름 헷갈려가지고 봤었어. 근데 돌아가봤자 뭐가 있나?
튜토에서 여기 아무것도 없던 곳인데. 폭풍내 옛왕. 이게 뭐야? 어? 이런 거 아니었어? 방금? 폭풍내. 이거다. 누구의 소환도 거부하는 한 마리 매의 뼛가루? 스톤빌에 정말로 폭풍이 치던 시절에 매의 왕으로 군림한 한 새의 뼛가루. 그러나 옛왕은 긍지가 높아 누구의 소환에도 응하지 않는다. 그럼 여기 왜 있어? 그래서 귀중품이 있는 거야? 장난쳐 지금 나랑? 아니, 소환에 응하지 않을 거면 뭐하러 계십니까 대체? 골 때리네 지금 그거. 참네. 보물상자 있다. 폭풍매 디네. 얘는 들어왔어. 영혼이 깃든 뼈가루, 폭풍매 디네의 영체를 소환한다. 스톤빌에 정말로 폭풍이 치던 시절에 똑같네? 마지막까지 옛 왕을 섬긴 용맹한 매의 영체. 울음소리로 함께 싸우는 자의 사기를 높이며 그 몸에 바람을 둘러 적을 뺀다. 쟤는 한번 써보고 싶네. 폭풍 엘덴의 왕이 되어주세요. 설령 인도가 망가졌더라도. 얘가 문현가? 그럼 여기는 이게 끝이야? 더 없어? 여기서 죽은 사람들 왜 이렇게 많냐? 뭐 한다고 저기서 굴러서 죽었니? 일로 떨어지면 어떻게 되지? 당연히 죽겠지? 유효하다고? 확실해? 아닐 것 같아. 전혀 아닐 것 같아. 그럼 여기는 얘 잡았으니까 끝이야? 점프를 하면 누가 봐도 죽겠는데? 아무튼 여기서 시작한 거였구나. 근데 시작을 해서 아 여기 맞다 그럼. 요 안으로 들어가서 전멍기공자가 탁 튀어나와가지고 걔한테 파바바바박 하고 바로 죽었었어. 어? 저거 그 데몬즈 소울 첫 번째 데몬처럼 잡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다가 한대 맞아보고 아 아, 내가 깝죽거릴 놈이 아니구나 라는 걸 몸으로 느꼈죠. 아무튼 그 다음에 여기는 그러면은 축복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가면 될것 같아요. 다시 밖으로. 근데 뭐 여기도 축복이 없어서 그냥 텔폰가 무조건. 텔포다 이건. 여기는 이게 끝이네. 다시 사종로 가볼까요? 어디로 이어지는지 보고 싶다 또. 어디 보자. 소울 얼마 많이? 어어어어어! 이거 데미지 받겠다. 아니네. 개꿀. 여기도 가보자. 영원한 밤하늘. 어디로 가게 될까, 이번엔? 오! 영원한 도움 노크론. 우와! 또 지하 세계야. 그래, 나 쟤한테 말 걸어보고 싶었어. 이거 시프라강이랑 바로 이어지는 곳이네. 나 쟤한테 말을 너무 걸어보고 싶었. 이거 안전한 거니? 맞니?
무서운데 좀. 나 쫄본데. 나 고소공포증 있는데. 아, 싫어. 너무 싫어. 쟤한테 말 걸어보셨어요? 아, 나도 말 걸어보고 싶었어, 빨리. 어? 템 먹고 가자. 저 멀리서, 어? 이건 뭐야? 얼룩색 목걸이? 탈리스만인가? 어? 바로 있네? 면역, 강건, 이성, 내성을 높인다. 선조력의 백성의 장신구, 그 중에서도 특히 꾸며진 귀중한 물건. 그것은 갓 돋아나는 뿔이라고 한다. 오래 산 짐승은 뿔이 새로 움트며 영원히 이를 반복해 언젠가 선조력이 된다. 뿔을 계속 새로 가네? 그 송골맨과 개처럼? 솔개? 솔개. 송골맨 아니고 솔개. 송골맨의 저.. 어? 자, NPC가 아니었구나. 너 도가니 얘기사지? 괜찮아, 나 그때보다 쎄. 근데 여긴 낙사 구간이. 하나, 둘. 진짜 너무 싫어 얘. 아, 때려봐 때려봐 나 때려봐 때려봐. 와, 야, 도가니 기사 저기서 나왔던 애보다 더 쎄. 심지어 하씨, 진짜 싫어. 진짜 너무 싫어. 아, 극혐. 심지어 이따위로 가야 돼. 걔한테 가려면. 야, 인간적으로 쐐기라도 좀 줘라. 이게 뭐 하는 거냐? 야, 나 또 왔다. 하나, 둘. 진짜 싫어.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저놈한테 쫄아있어요. 그리고 막말로 안 쫄면 죽어. 제가 계속 죽어. 아까 처트에 좀 몰아치려고 해봤는데 안돼 안돼. 내가 사실 그때 도가니 기사 잡았던 것도 마지막에 딱 처치할 때는 패턴은 다 똑같이 알았어. 지금도 그대로 기억해요. 2시간 반을 했는데 기억을 못할 수가 있나. 몇 달 전도 아니고. 근데 알면서도 저 아이의 패턴이 나랑 너무 상극이야.
저 아이의 행동들이. 그냥 싫어, 제가. 아, 맞다. 페리 된댔지, 얘. 페리를 돌아보자, 그럼. 보는 거 맞아, 진짜? 되는 거 맞냐고, 이게. 됐다. 왜안 굴어? 패가 없었나? 패리 못 노리겠는데. 패리 노리는 게 오히려 더 빡센 것 같아. 근데 사실 그때도 패리가 된다는 걸 알았어도 그냥 그렇게 잡는 게더 편했을 수도 있어, 나한테. 왜? 나는 원래 패리를 못 하니까. 이거 포탈을 다 타보고 싶었는데 쟤 때문에 조졌네. 아, 도가니의 기사가 또 나올 줄 몰랐어. 심지어 이번엔 이름도 없어. 더 싫어. 이름도 없는 도가니의 기사한테 달리고 있어. 형, 나또 왔어. 그 탄다고 하면 달라질까요? 패리 타이밍이 되게 칼 같아야 된다. 아, 쉣. 뭐야, 이거 또! 또 강화됐어, 심지어. 오랜만에 꺼내. 직검 가자.
때려봐. 안 되지 않을까요? 아씨. 저게 무슨 도가니 기사냐고, 용기사지. 저건 또 뭐야? 개 싫어. 아, 뭐야? 부리기가 왜 안 돼? 야, 그만 좀 쏴라. 지긋지긋하다, 씨. 아! 아, 헷갈려. 저게 불을 뿜는 저거 날아다님인지, 그냥 날아다님인지를 모르겠어. 아니, 그때보다 물약 상태도 엄청나게 좋은 건데, 지금. 그때 이후로 1도 성장하지 않았어, 도가니 기사 잡는 거. 쟤는 나한테 너무 쥐약이야. 그런 거 뿌듯해하지 마세요.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아, 그런 말까진 안 했어. 내가 애초에 그게 안 돼. 그냥 이거저거 다 해보고 싶다 그랬지, 어느 정도. 방금 저게 패리 딱 좋은데. 나이스, 대, 임마. 쓰레기야. 아, 쉣. 잠깐만.
패턴이 오히려 호구인데 이제 보니까? 아! 형! 미안해! 내 말 잘못했어. 포션이 많은 뭐냐, 죽음 끝인데. 근데 요 패턴 때문에 호구야 얘가. 상대적 호구. 아니 저거를 뒤로 빠질 생각을 해서 그런 거야 내가. 이제 보니까 됐다. 넘어섰다. 난 도가니를 넘어섰다. 우승. 진짜 도가니를 넘어섰다. 근데 잠깐만요, 템을 안 주네요? 쟤 뭐하는 놈이냐? 아니 그니까 최소한 뭘 주는 게 매너 아니야? 자, 여러분의 휘석검 열쇠는 석검 열쇠보다 훨씬 소중합니다. 그러니까 3,000원 줬어. 자, 아끼세요. 일단 쓰레기 잡으러 오지 마세요. 저 심지어 지금 휘석검 다 썼어요.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의 휘석검 열쇠는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내다 버리는 건 저 하나로 좋게요. 사종류에 몇 개 더 있는지 한번 보자. 일단 이거 옆에 거 깼고 저기 하나 더. 세 개야? 고작? 세 개인데 하나가 없는 거야? 이 쓰레기 도가니를 안 잡았으면 저걸 열었겠지 내가? 무너져가는 땅? 어? 아씨 있는 줄 알았네. 야야 기다려봐. 치워봐. 우리 할머니한테 가보자. 할머니가 안 파나? 이 할머니 아니야. 할머니 휘석검 파세요? 석검만 팔아. 석검만 팔아. 쓰레기같은. 아. 야 너 휘석검 열쇠 하나만 안 줄래? I ask to be thankful that it is all that. 참 말 맞네. 휘석. 응? 잠깐만 여기 앉아 있었던 아저씨 하나 사라졌어. 집 나갔어. 오, 나 그래도 주기적으로 와줬잖아. 왜 나갔어 집을? 어? Good to see you again. I have you to thank, though. I can happily. I'm as yet, but and if there's any chance, well, I certain Rodrigo. 아, 얘가 조령사구나. 어? 아, 여기서 강화하는 거예요? 오, 신선해. 아, 이거는 영혼 묘가 들어가네. 백사? 백사요? 원탁 건너편 안쪽? 그 아까 그 빨간 아저씨 말하는 건가? Well, I took you for no matter. It's all out your own. 여신 나만 보면 왜 아직 안 죽었냐? I spoke with the girl. She has a gift for spirits, so I told her everything. I'm indebted to a spirit. It was all I could do to. Oh, I'm sorry, I doubted. 아이, 아무것도 안 돼. 응? Back already, no matter. 잠깐만. 아, 구매한 단 없구나.
피아도 사라졌어. 동치미 천이 사라졌어. 잠깐만, 이거 설마 내가 피아가 준 칼을 저 아저씨한테 줘가지고? 피아가 준 칼을 난 여기 있는 아저씨한테 줬거든요? 주면 안 되는 거였어? 네가 이걸 어떻게 갖고 있었냐면서 막 죽여버린 거 아니야? 그 아저씨? 그래서 다른 데서 이제 막 저거 침이 만령으로 튀어나오는 거 아님? 이거 이제 두 개 됐지. 어? 잠깐만, 그렇게 따지면 저 마법을 쓸 일이 없다면 그냥 갖다 팔아도 되겠네. 그지? 그럼 룬이 4만. 크으, 달다. 달아. 아니 근데 진짜 어디 갔지? 둘이? 칼 주면 안 되는 건가 봐. 홀리 쉣. 왜 옛날에도 그런 거 있었잖아. 블러드본 때도. 그 뭐 탯줄. 탯줄을 주면 막 미치는 거였나? 안 주면 미치는 거였나? 그런 개념 아닐까? 뭔 소리야 이건? 오, 연인 위기의 시간? 여기선 왜 죽은 거지? 저 암령 잡기 전엔 여기 못 들어오지 않았나? 뭐가 없네요. 나갑시다. 아니 암튼 휘석검 열쇠도 못 사고 동치미 처녀도 사라졌고 겁나 찝찝해졌네. 아 뭔가 찝찝해 지금. 뭔가 되게 찝찝해. 일단 또 다른 데로 가자. 어디 갈까? 그러니까 개똥벌레네요. 친구가 없어. 하이트 요새 끝냈고 역참터. 아 이쪽도 돌아야 되는데 가볍게 돌까 지금 가서? 근데 이게 인도인 거잖아요. 여기서 1위로 가라, 여기서 1위로 가라, 여기서 1위로 가라, 여기서 1위로 가라, 여기서 1위로 가라? 왜 이렇게 돼있지? 일단 여기서 인도가 끊겨있어. 여기서도 이렇게 가라, 이렇게 가라, 이렇게 가라, 마법학교로 가라, 이렇게 가서 마법학교로 가라. 어? 이렇게네? 이렇게 가라.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인도가 끊긴 게 이게 맞게. 아 그냥 인도가 끊기는 거구나. 목적지 다다르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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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카리아 성관을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끝. 야 이거 뭔데 이렇게 많지? 아 여기 알터인가 나발인가 거기였지. 이건 뭐야? 신수교? 근데 저런 데도 갔었나? 신수탑은 이건데? 그러니까 여기도 돌아야 돼. 그리고 아까 징표 찍어놓은 여기도 안 가봤어. 갈 데 많다. 갈 데가 너무너무 많다. 이쪽은 얼추 정리가 되긴 됐는데 요거 아직 정리 안 했고 일단 요거부터 가보죠. 궁금하니까.